BBC의 미션 채널은 누룩 없는 순수한 목자 김경환 목사님의 과거 설교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상시 송출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시라도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단번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담긴 BBC의 미션 채널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을 주변에 공유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BBC의 미션 채널은 한국 시간 기준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의 미션 채널에서 송출되는 모든 영상은 메인 채널인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더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21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입니다.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사역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종교적인 자기의 그 열성으로 사역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로서 헌신하고 인내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마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부터 2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24절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도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자기 민족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우리 원거리 사역과 아시아 사역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 민족들에 대한 부담감은 이전부터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로 구원받고 성도로 돼서 한국의 지역교회로 더 이상은 보낼 수 없다라고 목사님 판단하셨고요. 그래서 그 양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무리가 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토요일에 모여서 1년이 넘게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고 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확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의 그 모임을, 교제를 또 가질 수 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변질된 한국의 지역교회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룩이 없이 순수하게 양육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매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지금도 선한 열매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형제님께서 나가 계시죠. 우리는 이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소위 성경대로 한다는 그 교회에 더 이상 열매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바쁘게 달려가는 복음의 전파 그 사역을 기쁘게 함께 끝마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몇 년 후에도 죽기 전에 똑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4장 6절 7절.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려갈 길을 기쁘게 마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그 캐릭터를 바꿔야 되고요. 믿음 안에서 강건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경주를 함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따라서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요.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느냐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면서 겨우 주일만 교회 나오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지 이 세상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쁨을 얻으려고 자기 생각으로 또 세상의 방식대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일들로는 일시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적인 기쁨, 가식적인 기쁨은 얻을 수 있지만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마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그 무서운 지옥으로 가는 멸망하는 그 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했을 때 오는 그 기쁨입니다. 또 바이블 빌리버는 소수가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항상 다수의 비진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공격에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직장에서 또 경제적인 문제나 많은 일들을 동원해서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냐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겠다라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는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 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1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제물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7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시편 51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해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이 다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구원의 기쁨을 잊으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죄의 사슬을 끊지 못했다라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까 봐 두렵다라고 이메일 주신 분이 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라는 그 사실을 100% 마음으로 믿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영원토록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나 방언이나 나의 노력과 수고나 종교적인 열성이나 그 행위나 또 어떤 감정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오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가 가까이 와서 대환란 때에 남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이고 대환란 때가 가까울수록 우린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죄와 죽음과 또 지옥과 또 심판에 대해서 회개와 주님의 보혈을 전하는 일에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11절 보시면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영원히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지어도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행위가 따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확신이 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런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숫송아지들을 드리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 왕국 때에 그때 제사가 회복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생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구약 때처럼 희생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무리 안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지목님께서 강론하신 것처럼 영적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말씀을 매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66권의 완전한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화 목사님께서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서 풀어놓으신 그런 바른 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이나 요한 웨슬리도 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바른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 타령을 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을 다 그 무서운 지옥으로 다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고 강성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갓 회심한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각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서신을 첫 번째로 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읽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들고 온다라면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해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을 자신에게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보존된 바른 성경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함부로 적용하는 어린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바른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3장 1절. 그처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자, 같은 말을 너희에게 반복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라고 오히려 너희에게도 안전하다라고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읽고 또 듣고 묵상하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도 바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순수한 무리에 있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순수한 바른 말씀으로 그리고 가장 순수한 교리로 양육받을 수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그 기쁨을 막느냐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그 자랑과 교만한 마음이 순간순간 나의 마음에서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에 소추 영상에 들나귀에 대해서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들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들나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들나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목자와 바이블 빌리버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순수한 성도들과의 그 교제들 들락이었을 때 가졌던 자기의 육신적인 마음만 고쳐먹으면 매일매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기쁨으로 끝마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에 치이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찾아야 할 것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하고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게 해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바른 목자가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모욕은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5장 40절, 41절. 5장 40절. 그러나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이 대열에서 낙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순수한 교회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바른 말씀을 지키고 바른 교리를 전파하기 때문에 이 구절처럼 모욕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35절 보시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 그 사역에 하나도 거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잘 살 수 없습니다. 모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것을 얼만큼 합당한 일로 생각하고 기쁘게 받는지 아니면 그 모욕과 고난으로 낙담해서 쓰러질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을 받는 것을 합당한 저로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이상한 교회 나가고 이상한 성경을 쓴다라고 남들이 나에게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받는 이 정도의 박해는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이 사역을 끝마치겠다라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최종 목표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윌리엄 선교사님도, 과테말라에서도, 또 중동의 선교사님도 이제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달려갈 최종 목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너무나 클리어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본문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라고, 복음 전파의 길에 대해서 기쁨으로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걷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고 가는 그 정도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손에 든 그 복음을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전하는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은 달리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목표까지 달려야 하는 사역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5절. 9장 22절.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도 달리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달리는데 뒤를 돌아보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은 그 달리는 일을 기쁨으로 마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경주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경주하는 대열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달렸을 때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각자의 레인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이 경주에서는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들. 자신이 달려왔던 과거에 취해서 뒤돌아보지 말고요.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시기하면서 옆을 쳐다보지 말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앞만 보고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화려한 과거와 비참했던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과 앞으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영적인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그 장애물 때문에 멈춰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장애물이 내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뛰어넘지 못해서 주저앉거나 멀리 멀리 돌아서 가거나 어떻게든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든지,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반드시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도 바울과 같은 최종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마쳐야 할 이 경주가 이기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렁설렁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5절 말씀처럼 육신적인 모든 일에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제된 생활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실행해야 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절제하지 못했을 때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 모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균형 잡히게 했는지 주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헛되이 달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 빌립보서 2장 16절. 16절부터 18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헛되지 않는 우리의 수고와 지금 우리의 지역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또 원거리 성도들과 함께 아시아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즉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죽는다 해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매우 급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달리는 것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구원은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큰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가볍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이라도 기쁘게 그 일을 마칠 수 있다라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기쁜 소식의 같은 목표를 전해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영적인 주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라고 기록한 것처럼요. 우리는 걸을 수 있을 때 전도지를 전해야 되고요.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마쳐야 됩니다. 어떤 모욕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서 그 기쁨을 회복해서 달려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300 용사들처럼요. 이 소수의 바이블 빌리버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과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